지난 3월 세계 실내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2m 34를 넘어 한국 최초 금메달을 따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번외 경기에 참가했습니다. 다음 달 15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개막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 출전을 앞두고 이 대회에서 최종 점검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. 우상혁은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 대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. 우 선수는 세계 선수권 우승은 온 국민과 나의 목표라고 말하며 의욕을 드러냈습니다. 한편 우상혁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는 한국 시간으로 16일 오전 2시 10분에 예선, 19일 오전 9시 45분에 결선을 치릅니다. 번외 경기로 가볍게 몸을 푼 우상혁은 국내에서 조금 더 훈련한 뒤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 적응에 나설 계획입니다.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